바베큐장을 정말 예쁘게 연출을 해 놓으셨고 꾸며 놓으셨고요. 이쪽이 또 오솔길을 또 조성해 놓으셔가지고 큰 넓은 수영장. 좀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에어비앤비로 또 수익까지 내고 계십니다. 제가 매출까지는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상당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망릉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의 바베큐장입니다. 예, 바베큐장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인사를 좀 드리고 지금 아마 좀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들릴 겁니다. 본 매물에 우측에 국어부지가 접해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지금 태풍 때문에 좀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이 좀 많이 흐르는 상태고 태풍 직후에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주변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는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질 않고요. 대신에 취득세 4.6%가 발생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입지와 매물 상태를 좀 보여줍니다. 바로 외부로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나가시죠. 네, 제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다시 진입로 부분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아스콘으로 포장이 잘 된 부분이 진입로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구간에 일부 경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겨울철에는 같이 좀 제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웃들하고 같이 좀 제설 작업을 좀 하셔야 차량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조망권은 훌륭합니다. 너무 좋고 더군다나 이제 한참 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저 아래가 안개가 싹 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요. 주변 너무 좋고 2차선 도로에서 진입로도 뭐 불과 몇백 미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입하기도 괜찮고 요거 용문 면소재지까지 차량으로 뭐 한 15분 정도 그다음에 양평 읍내까지 25분에서 한 27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뭐 침하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독립적인 위치에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하단부에는 수영장과 컨테이너 창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가 뭐 200평 가까이 되고 2단 토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계단 오솔길 이렇게 이동 통로가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2단 토목의 매물의 좌측에는 이제 국어부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이 마당에 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고 보시면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세대수가 별로 없는데도 상수도가 들어와요. 그게 큰 장점이시고 여기 소유자분께서 상수도 조인을 다 시켜놓으셨고 들어오시면은 차량 주차는 뭐 4대 4대에서 한 5대 정도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장 굉장히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죠. 컨테이너 하우스에 약간 크림 색깔 페인트 색상으로 이렇게 다 칠을 좀 해놓으신 상태고 3 곱하기 9 사이즈 4동으로 조성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단부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우측에는 이렇게 주차박스 차양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대나무도 있고요. 연못, 연못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뭐 이쪽에 이제 화단도 되어 있고, 요 나무 두 개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지하수 관정, 예, 본 매물은 지하수와 상수도가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수는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텃밭 이런 데 좀 활용하시면 되고, 상수도는 음용수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관문 앞쪽에 데크, 방부목 데크로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철제 펜스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고, 저 앞에 지금 썬룸 공간입니다. 이쪽에 좌측이. 이 부분은 제가 내부 확인시켜 드릴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예, 이쪽이 또 오솔길을 또 조성해 놓으셔가지고 나무 계단으로 자 아래 수영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차량 주차해 놓으신 부분. 여기서 사실은 차량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개인 작업실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예, 그만큼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본 주택의 뒷부분 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의 뒷부분이 정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바베큐장을 정말 예쁘게 연출을 해 놓으셨고 꾸며 놓으셨고요. 바닥 이제 방부목 데크로 그다음에 경계에 따른 철제 펜스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타프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벽난로라든가 뭐 바베큐 그릴 그다음에 테이블 예, 이런 요소 요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을 여기서 촬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물 흐르는 소리 들리시죠? 예, 수량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사실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좀 이 정도 흐르는 거고, 그리고 이쪽 문으로 해서 주택의 내부로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뭐 놀기에는 딱입니다. 그죠? 예, 술 먹고 그냥 놀기에는 딱이에요. 딱. 아주 좋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하단 수영장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오솔길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사실은 수영장도 올해 예, 다 시공을 하신 겁니다.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 뭐 전구도 다 해놓으셨고 예, 이렇게 내려가시면 계단이 조금 있어요. 만약에 오시는 분은 요 계단 우측에 좀 나지막하게라도 간단한 좀 펜스 같은 거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뭐 좌우측으로 이렇게 풀이 좀 우거지긴 했으나 여기 디딤석으로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경계석, 디딤석, 그 다음에 잡석으로 이렇게 또 별도로 시공을 하셔가지고 이동하시기에 좀 편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한 4, 5인 정도가 성인을 포함해서 예,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는 요 큰 넓은 수영장 예, 이것까지 다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예, 이것까지 다 드릴 거고 물이 뭐 수심이 한 1m 30 정도 되니까요. 예. 그리고 오시면 여기 선베드도 이렇게 뭐 돼 있고 뭐 아기자기하게 뭐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야외 수도가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시고 씻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한 동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시스템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만 빼시고 위에 좀 덮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름철에 다시 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 뭐 전구라든가 이런 게 밤에 보면 상당히 이쁠 것 같은데, 그죠? 밤에. 자, 이렇게 외관만 봐도 좀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네, 사실은 이 소유자분이 물론 세컨하우스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네, 에어비앤비로 또 수익까지 내고 계십니다. 아마 그 에어비앤비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있고 좀 워낙에 좀 본가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게 조금 체력에 이제 힘드셔가지고 지금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라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많이 아까우실 것 같고 에어비앤비 수익 제가 매출까지는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를 보실 텐데 자 현관문도 보시면 다 시스템 도어로 돼 있어요. 예, 강화유리의 시스템 도어 고가의
창호로 시공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겨울에 조금 춥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내부가 야, 정말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다 페인트 마감이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욕실도 보시면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돼 있고요. 예, 화이트 앤 블랙으로 예, 이렇게 모던하게 공용 욕실 1층에 욕실이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인데 여기 벽난로도 돼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고가의 벽난로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뭐 에어컨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다 돼 있는 거고 우측에 아까 그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후문 뒷문이 이렇게 돼 있고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죠. 넓고 주방과 오픈형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방은 좀 작은 편입니다. 예, 작은 편인데 뭐 실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주방에서 조리하고 뭐 이렇게 예, 파티 즐기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구조상 창문으로 해서 음식을 바베큐장으로 이렇게 예, 또 줄 수도 있고 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또 선룸. 아, 보여드릴 게 너무 많네요. 자, 선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굉장히 시공 상태나 뭐 연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또 주택하고 붙어 있는 자, 이 부분은 다 폴딩 도어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예, 겨울철에는 좀 닫아놓거나 이렇게 해도 여름철에는 항상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창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바베큐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 그다음에 하단부는 통창, 상단부는 이제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또 영화 보라고 스크린까지 이렇게 네, 설치가 돼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는데 커튼을 좀 치셔도 됩니다. 여기 치셔도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좀 해놓으셨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해가 뭐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돼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썬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만 해도 굉장히 넓어요. 넓게 빠져 있고 1층 전체적으로 거실과 썬룸 공간만 하더라도 20평은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층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집성목으로 계단 바닥 그다음에 철제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전혀 무섭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2층은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거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오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데크가 있고요. 아, 테라스. 작은 테라스. 여기도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흡연실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침실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또 가로창도 환기를 위한 가로창. 그 다음에 여기도 폴딩 도어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활용하기 나름 것처럼 방으로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방이나 이제 뭐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테이블 갖다 놓으면 여기가 뷰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뷰는 정말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다 뚫려 있고요. 창호는 다 LG 하우시스 브랜드로 시공이 또 돼 있고, 예,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조그만 화장실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모님께서는 세탁실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 지금 세탁실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 안쪽에 이제 독립적인 방이 이렇게 좀 하나 있어요. 자, 예, 무슨 그 뭐죠? 발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있을 법한 리조트에 있는 그 호텔 방처럼 이렇게 또 연출을 해 놓으셨고 이 방은 붙박이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붙박이장까지 다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마지막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데 이 계단이 있잖아요.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에 루프탑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은 사실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좀 장비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오면 이 위에도 뭐 이렇게 연출을 좀 해놓으셨는데
루프탑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진지한 상담이라든가,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담배는 좀 태우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루프탑 공간도 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3층 구조물로 거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너무 두서없이 좀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사를 오셔야 그 느낌을 좀 100%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망릉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컨테이너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가 돼 있고 준공이 다 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뭐 세컨하우스 겸 이제 에어비앤비로 좀 수익을 거두시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땐 이 금액대로 해가지고 겸사겸사 수익까지 또 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매물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주변 환경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실거주도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구조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매물 이렇게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소유자분께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답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하고. 주말에는 저희 손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말 제외하고 좀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혹은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